four. 짜잔. E4. 짜잔. 같이 시간을 E4. 회색 하우스네요. E4. 오늘은 사막 페인트와 함께하는 메이크오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바로 신혼부부 집에 왔습니다. 저희 오늘 페인트를 할 건데요. 그 여기 보시면 좀 되게 얼룩덜룩하고 이 위에서 뭘 한 거지 근데? 커피인가? 어쨌든 더럽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아싸리 전체적으로 아이보리를 깔고 오 예쁘다! 예쁜 아이보리다. 이런 식으로 이런 데는 이제 롤러가 안 닿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나 이런 데를 붓으로 이렇게 먼저 해줘야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파이팅. 네. 잠깐, 이거 좀 키워. 좋아, 좋아. 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때. 이게 원래 침대가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원래 벽지는 이렇게 오염이 이렇게 잘 되는데 요 우리가 쓰는 이제 페인트는 오염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는 빠이빠이. 아 좋은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오 그런 식으로 완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5점. 자 여기서 좀 모양을 네. 요 방향으로 잡아서 여기 네. 좀 사선이잖아요. 네.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나가시면 아, 네.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천천히 그 선 따라서 가신다는 느낌으로 네. 어, 저 잘하는 거죠? 네. 어, 살짝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네. 저 이제 그만할게요. 아, 오.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시면서 바르시면 돼요. 오, 저기 물든 묻었어요. 아! 잠깐 닦으면 되니까. 그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닦으면 되니까, 뭐. 오. 물티슈로. 휘핑크림 컬러로 이제 다 칠을 했고요. 요게 진짜 건조가 빠르더라고요. 1회 도장했을 때는 이제 30분 정도 이제 만에 다 말라가지고 총 2회까지 지금 끝낸 상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라인을 한 조금 반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해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붙인 다음에 얇게 이렇게 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최대한 얇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닦아주시면은 네. 안 묻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 층이 형성이 되거든요. 층이 형성이 되면서 네. 칠이 안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이 수성 실리콘이다 보니까 네, 수성 그 위에는 되고 칠이 돼요. 이제 요 밑에는 선샤워 컬러로 엄청 예쁜 버터색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칠을 해주겠습니다. 깔게요. 써보겠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다. 근데 붓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붓은 연필 잡듯이 보통 저희가 잡거든요. 끝부분은 이렇게 붙여주시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덜어주시고 아 끝에만 묻혀요? 네. 다 묻히면 페인트가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칠했을 때 네. 엄청 많이 두껍게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붓질도 최대한 이렇게 하시면서 펼쳐주셔야지 이제 붓자국이 많이 안 남아요. 그다음에 붓을 넓적하게 잡으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쉽지 않은데? 바로 이상하게 나왔어. 짜잔. 요렇게 이제 페인팅이 2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마감이 잠깐만요. 초점 플리즈. 마감이 각이가 장난 아니에요. 아 초점 왜 이렇게 못 잡죠? 정신 차리세요. 짜잔 대박입니다요. 귀엽다. 사석들. 그리고
방이 너무 크고 네. 긴데 네. 재택 공간이랑 침실 공간이 잘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짜잔,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설치해줄게요. 이거를 길이를 너무 못 쳤기 때문에 블라인드 설치 완료. 이제 여기 침구 세팅해줄게요. 주문 제작을 했거든요. 짜잔. 이게 토퍼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토퍼 사이즈에 맞게 주문 제작을 했고요. 색깔 너무 예쁘다. 또 색감 맛집이 들립니다. 바로바로. 이거 너무 예쁘다.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컬러가 뭐라 하셨죠? 원래 연한 하늘색이랑 네. 버터색, 핑크색 이렇게 좋아하고 아~ 네. 언니 꾸미시는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노란색, 하늘색, 핑크색 그래가지고 노란색, 하늘색, 핑크색까지 했습니다. 포인트 베개 하나 필요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약간 이런 못생긴 단판 색깔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러그를 감으로써 좀 더 포근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공간 분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사실은 침대가 저쪽에 있었어요. 근데 침대는 약간 포근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문 열자마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구석으로 이렇게 박혀야 좀 더 포근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요 예쁜 크림 색깔 트롤리를 여기다가 두면 이제 말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협파 역할도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휴대폰하고 탁 넣고 여기에도 이제 막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귀여운 또 조명을 이렇게 얹어줄 건데요. 이건 무선 조명이라서 지금 충전이 안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컬러가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는 컬러가 들어있어요. 핑크, 노랑, 하늘 기가 막힙니다. 화이트, 이제 아이보리의 단색의 러그라서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탁 하고 리본을 펼쳐주면은 이제 아주 그냥 완성 스펠이 통창 걸어줍니다요. 괜찮다. 좋습니다. 좋아, 추가. 이거 헤밍 좋아인데요. 이렇게 걸어주면 예쁘거든요. 근데 높이를 이쯤 할지 이쯤 할지 이게 낫겠죠? 완성! 그다음에 저 틈새 있잖아요. 이게 엄청 어마무시한 이제 꽃무늬 원래 플라스틱 수납장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치워버리고요. 예쁜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딱이더라고요. 짜잔! 여기는 이제 서재 공간이 될 거예요. 재택 근무하는 공간이죠. 원래는 책상이 여기 침대가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침대 한번 누워볼까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5분만 하다가 이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완전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 책상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뛰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배치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러그를 깔아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러그를 깔면 공간 분리에 효과가 있다.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을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띠빵빵 뽀뽀빙뽕 모니터도 얹어볼게요. 아, 이제 귀여운 동글동글한 조명을 가질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관절처럼 조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귀여운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생기를 더해줍니다. 여기 빈칸, 이게 뭐냐고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거 요 수납장으로 이 공간 아예 분리를 해줄 거예요. 두 개를 해가지고 자 이게 슬라이딩 도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또 장점이 봐봐요. 일단 1번 수납 공간, 2번 공간 분리, 3번 여기 또 이제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 책상에서 일도 하시고 화장도 하셨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화장대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수납을 하면 되니까요. 화분을 여기다가 딱 준다면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제가 이번에 또 엄청 귀여운 이 뭐라 해야 되죠? 틴케이스? 틴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잿단고리를 넣을 수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떡지도 있어요. 여러분 소품들을 샀고요. 자 하나씩 까볼게요. 자 이거는 뭘게요? 너무 귀여운 탁상시계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향초인 것 같거든요. 제가 시켜놓고도 지금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러네요. 향초가 맞습니다. 이것은 컵 아니고요. 휴지 케이스입니다. 짜잔! 이런 귀여운 핑크. 이게 자석구두예요. 입집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잘 맞춰서.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번에 소품 뜯으면서 나왔던 수많은 엽서들을 붙여주려고 해요. 좀 달아볼게요. 여기는 이제 재택 공간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침실 공간입니다. 너무 귀엽죠? 짜잔! 침실에서 이렇게 돌면 짜잔! 여기는 이제 옷장이 쫙 있고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4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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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침대는 좀 구석으로 놀려야 약간 좀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책상이 원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앞에 침대가 보이니까 놓고 싶잖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신경이 쓰이고, 아, 그래서 네. 최대한 좀 안쪽으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직접 나갔을 싶을 수도 있으니까 벽을 보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화장대도 없으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거울을 두고 이렇게 아, 해서 이제 화장품을 꺼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수납장이라가지고 네. 약간 이제 좀 공간 분리를 하면서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늘색이랑 노란색 핑크색 좋아하신다 해서 세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써줘. 같이 사진. 우와. 다른 집인데요? 너무 귀엽죠? 너무 달라졌고요. 너무 달라졌다. 너무 예쁘죠? 예. 이거 보면은 여기 조명을 끼고 막히고요. 아 이게 바뀌었군요. 네. 킹 킹 와 진짜 예쁘게 됐다. 그죠? 다른다. 이게 봐요. 커졌네. 방이 근데 되게 넓어진 느낌을 받는데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걸 해보려고 새로운 시도 몰딩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코팅 제가 해달라 했더니
추가 비용이 거의 두 배나 되더라고요. 와, 진짜 비쌌습니다, 여러분.